자, 싱글벙글이라는 노래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 싱글벙글이라는 노래는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작곡, 작사하셨답니다. 고등학생들을 연수시키기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찌나 멋대가리들도 없고 시끄럽기만 하고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쇄신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 선생님이 이제 운전하고 차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가시면서 즉흥적으로 작사, 작곡을 하셨답니다. 그분이신지 뭐 고등학교 선생님이 하셨는지 우리는 뭐 아무 정보가 없었는데 저희가 올란도에서 한번 세미나를 하는데 그 일반 시민을 위한 세미나였거든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오셔서 이제 제가 이 노래를 하는데 저거 내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 하시는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본인께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실 때 예, 작사 작곡하신 거랍니다. 참 재밌는 곡이에요. 싱글싱글싱글싱글 벙글벙글벙글벙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샥 있습니다. 샥이 뭐예요? 이 노래 다 아시죠? 예, 웬만한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만화책 보면은 행동하는 거를 만화 지면으로는 보일 수 없으니까 음성어로 써놓잖아요. 샥! 머리카락이 날릴 정도로 샥! 돌리시는 겁니다. 아셨죠? 샥!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하고 눈 마주칩니다. 근데 까만 얼굴이 보인다. 그럼 얼른 반대로 돌리세요. 똑같이 오른쪽으로 싱크로나이즈 하지 마시고 미리 짜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옆사람과 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아유, 잘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2절은 안아줘요. 어저께처럼 허그하시면서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주 주세요. 잠깐. 에휴, 미리미리 스르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미리미리 돌리는 거는 스르릅니다. 아시겠죠? 샥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 고개 돌려 할 때까지 놔뒀다가 샥, 샥 약간 반동을 줘야 됩니다. 반대로 탁 이렇게 아셨죠? 머리카락이 싹 날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전주 주세요. 싱글싱글싱글싱글 잠깐 이 아침에 그냥 잠이 들겠는지 예 네. 저희 그 정규 세미나 때는 진짜 전쟁터입니다. 자기와의 투병 생활 때문에 전쟁터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처음에 오셔서는 멀뚱멀뚱하세요. 아유 뭐 강의나 안 하고 이런 거 하나.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끔 그런 분이 지금 약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잠이 들 깨신 건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노래를 해야 됩니다. 노래를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 생각했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무의식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 맴돕니다. 그 생각을 지워야 백지 상태가 돼야 이 박사님이 이따 강의하실 때 온전하게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강의를 들으면서도 현실 조금만 틈만 있으면 딴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DVD 여기 여러분들이 만약에 참석하셨던 그 세미나의 DVD를 집에 가서 들어보면 저 말씀도 하셨네 하는 게 반드시 생깁니다. 그땐 나도 모르게 뭔가 연상작용을 해서 비슷한 내 경험을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하실 때면 순간적으로 딴 세상을 가는 겁니다. 내 옛날 과거나 내 고민스러운 생각 내 옛날에 어땠다 하는 생각으로 순간적으로 튀어갑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지우개 시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열심히 쫓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예, 1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싱글이 싱글싱글싱글싱글 벙글벙글벙글벙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싱글싱글싱글싱글 벙글벙글벙글 옆사람과 인사해.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둘, 셋, 넷. 싱글, 라랄라, 벙글, 라랄라. 싱글, 벙글해. 라랄라, 싱글, 라랄라, 벙글. 라랄라, 싱글, 벙글해. 2절.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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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글, 벙글, 벙글. 싱글싱글싱글싱글 벙글벙글벙글
사랑을 안아줘요. 건강하세요. 둘, 셋, 넷. 싱글 라랄라 방글 라랄라 싱글 방글 라랄라 싱글 라랄라 방글 라랄라 싱글 방글. 아,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김순희 씨 또 못 참고 일어서시네요. 나오세요. 예. 여러분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역교회가 뉴스타트 방학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세미나 할 때 보면 전국에서 오시거든요. 이분들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뵙게 못해요. 그것도 자주 한다고 하는 게 한 달에 한 번입니다. 근데 그 나머지 3주 기간 동안 이분들이 가실 데가 없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는 자기 옛날 병이 날 수밖에 없었던 생활환경, 그 정신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교회가 뉴스타트 방학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느 대사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자기네 나라의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문화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뮤지컬을 예, 상영해드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영화를 상영해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역교회 가셔서 의사로서의 어떠한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 박사님처럼 해박하게 상담을 못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위성 방송을 다 해보셨기 때문에 위성 전도에 그걸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 그 모든 시스템은 다 교회에 돼 있으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인터넷 동영상 방송을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울증, 아토피, 얼마나 지금 편만에 있습니까? 당뇨, 현대병으로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증상 치료만 하지. 이런 분들에게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를 틀어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에서 인터넷 하시는 세대가 보면은 좀 세련되게 현대를 살아가시는 분이라면 좀 뭐 60대까지도 다 하신다고 볼 수 있지만 뭐 지난번 그 86기에 오신 분 보면은 중하층에 계시는 분들 또는 중상층이시래도 이렇게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많으세요. 알고 보면 쉬운데 안 해봐서 어려워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뉴스타트 지역계 방학관에서 그거를 좀 상영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이나 아니면 토요일날 오후라도. 그렇게 하셔서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내일은 뭐 암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음에는 뭐 이렇게 당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상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사모님들께서 저처럼 이렇게 그 상영하기 전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배우는 곡들, 하고 있는 곡들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이 우리 김순희 씨처럼 쑥을 버리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노래들을 아 쓸데없는 시간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좀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다 하는 것 같아도 막상 앞에 딱 나가면요 앞이 안 보여요. 경험이 없으면. 저도 이렇게 되기까지는 1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렇게 양떼들이 왔을 때 내가 해야 될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정말 실전이라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싱글벙글 1절 2절을 갈 텐데요. 2절은 좀 더 빠르게 한번 신나게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보니까 아주 커플이 환상적인 커플이 있습니다. 우리 이병천 목사님 커플 나오세요. 제 눈에 딱 띄었습니다. 옆사람을 안아줘요 하니까 왜 이렇게 기르세요 이렇게. 제 눈에 띄었거든요. 빨리 나오세요. 아 빨리 나오세요. 아 빨리 나오세요. 큰 박수 쳐주세요. 자 설거지 팀의 명단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여기는 있고 저는 없습니다. 저는 안 갑니다. 예, 세대차가 약간 있으신데 예, 자, 네. 어느 분이 더 잘하시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눈이 달라지시네. 자, 나 여기에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우리 쌩쌩한 팀. 아니, 이렇게 용기가 없어서야. 자, 우리 김순희 씨가 한번 예, 진도팀이, 예, 예. 호남 앞에, 이, 저기, 뭐야. 대표. 자,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 자, 전주 주세요. 싱글이.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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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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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사람과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둘, 셋, 넷. 싱글 라랄라 방글 라랄라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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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 라랄라 싱
가지셨죠? 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예, 어저께 생명의 주체가 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 오늘 그분을 향해서 우리 한번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 잘 아시다시피 자기의 동족에게 쫓겨서 정말 적국에까지 피해서 숨어야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치욕의 피난 생활을 했던 걸 아마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목회일을 걸어갈 때 기름 부음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참 힘든 일 많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그 담임 목사님들도 참 힘들었던 걸 제가 본 기억이 몇 번 있었는데, 여러분들 정말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을 외치시고 외롭지 않게 정말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목회자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뉴스타트 주제곡 부르고 오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창조주이신 저희들의 아버지, 당신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생명은 당신으로부터 옵니다. 사단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생명을 거부했습니다. 주님, 이 생명을 거부하기 위한 이 영혼 불멸설이라는 이 거창한 학설이, 이 거짓이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분리해버린 이 놀라운 거짓은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생명이 확실해지도록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귀한 당신의 양떼들에게 확실한 생명의 의미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생명이 이슈입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생명과 나무와 지식의 나무, 하나님은 부디 생명만 먹어라 그랬는데, 생명보다는 지식을 선택하는 이 결과가 바로 죄였습니다. 그래서 참 이 생명, 우리는 전기를 아는 전기가 무엇이며 전기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아는 전기 제품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생기가 어디로부터 오며 그 생기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하는 그런 생기 제품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천사의 기별에서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결국은 우리들은 창조주로부터 오는 생기가 없으면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창조주 없이는 실질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거, 그 말씀 아니면. 예. 그래서 정말 이 생기의 중요성, 생명의 중요성. 그래서 그것은 말씀이며 그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 라는 말을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종교와 과학은 절대로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종교와 과학이 마치 분리된 분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과 의사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상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이원론에 의하여 종교는 형이상학적인 것이요 과학은 형이화학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신학이 마치 과학과 상관없는 것처럼 인식되어 버린 놀라운 사단의 그 작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종이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종이 덩어리이지만 종이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뭐 덩어리예요? 말씀 덩어리입니다. 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 몸은 고기 덩어리죠. 고기 덩어리를 좀 더 세분하면은 세포 덩어리죠. 뇌도 뇌세포, 간도 간세포, 고기 근육도 근육세포, 세포들이 모인 겁니다. 우리 몸을 고기 덩어리라고 부르는 그러한 관점은 이 성경을 종이 덩어리로 보는 관점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종이 덩어리로 보면은 이거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생명책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생명 덩어리. 왜? 하나님의 말씀 덩어리니까. 그리고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야말로 뭐예요? 이게 생명책이요, 생명 덩어리. 이 책을 딱 열면은 생명이 쫙 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생명은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요? 빛이라. 빛이 쫙 와야 돼. 예. 이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현실이 돼야 됩니다. 예. 말씀은 말씀이고 생명은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 얼마나 사단의 이원론의 성공적 결과입니까? 여기에 우리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이건 말씀이다. 이것이 막 너무너무나 확실해져야 됩니다. 사실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제 강의를 동영상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여기서 뭐 병 낫게 하는 법 가르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매 시간 가르치는 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인식시키면 그 생명이 그들을 치유한다 이 말입니다. 왜 생명이 치유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환자들에게 인식시키는 데 애를 쓰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단은 이미 예, 이거를 먹으면 치유된다. 저거를 먹으면 치유된다. 이거를 하면 다 말씀 이외에 모든 잡탕들을 갖다 주면서 이거를 해보라. 그럽니다. 치유의 바벨론입니다. 혼란된 치유관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치유관을 말씀만이 치유한다라는 것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뉴스타트입니다. 예. 아 그러면 박사님 건강식 운동 뭐 이런 건 왜 합니까? 네,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확실히 과학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과 진실이라는 것을 항상 체험하고 삽니다.
사실과 진실. 지금 이 세상은 사실과 진실은 다르지 않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진실이고, 진실은 사실이지 뭐. 예. 그래서 사실 이퀄 진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너무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유명한 예? 요세미테 국립공원, 예? 그렇죠? 이 여러분 보세요, 이 관광 버스입니다. 관광 버스예요. 이만큼만 높아도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래요, 여러분. 와합니다. 저기 가면 어떻게 돼요? 예, 엔돌핀 유전자가 에너지를 받습니다. 예. 근데 우리 친구를 저기 데려갔더니 빨리 가자요. 이거 안 좋아 그랬더니 야,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거 가지고 뭘 그래. 사실입니다.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사실이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움, 그 외에 그 속에 있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우리에게 들어오는 뭐요? 파워, 힘. 그거를 못 느끼면 진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죽은 것이고 진실은 뭐예요? 사는 것이고 진실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 유전자를 움직이는 생명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생명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적으로 일단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의 말씀이 과학적으로 생명인가?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인 가르침인가? 여러분, 자꾸 신학은 종교적인 가르침이요, 과학은 과학적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게 이원론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나 제가 투쟁하고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신학적인 종교적인 가르침과 과학적인 가르침이 뭐 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이것이 엘렌 화이트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똑똑한 과학자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과학을 이해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과학자들만이 과학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과학자거든. 그 진짜 과학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과학을 이해하겠습니까?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사랑이다. 그 사랑의 본질은, 사랑은 진실해야 되며, 사랑은 선해야 되며, 사랑은 아름다워야 된다. 그러므로 진선미가 사랑의 본질이므로 진선미가 생기의 본질이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놓고 증명해 갑시다. 네, 과학적으로. 그래서 일단 뉴스타트에 오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새로운 인식을 시키는 게 뭐냐고 하면은, 생명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사단은
너희들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그거는 너희들 것이다. 왜? 그 생명은 너희들의 혼이기 때문에. 그 혼만 안 빠져나가는 한 너희는 뭐예요? 생명이 내재해 있다. 범신론이죠. 그렇죠? 범신론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생명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다. 이거를 환자들에게 인식시켜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뉴스타트의 진수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생명의 본질, 그 생명력, life force, the power of life, 그 생명력의 본질은 과연 진선미인가? 자, 우선 우리가 저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하나는 입증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뇌세포에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저 폭포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야! 진실을 보는 순간. 근데 보고도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은 유전자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학은 유전자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신학은 뭐기 때문에? 사실을 다루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 신학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선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진선미가 신학의 에센스,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진선미는 사랑이다. 그리고 진선미는 무엇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학문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품성에서 나타납니다. 품성에서. 예. 품성이 빠지면은 뭐가 빠진다고요? 생명이 빠집니다. 자, 그러면 진선미. 예. 진선미. 한번 하나씩 해결해 갑시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야, 이 말은 진리다. 그럴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럴 때 박수가 터집니다. 그렇죠? 왜? 엔돌핀 유전자가 팍 그 진리에 반응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 하고 네, 박수가 나고. 그럼 제가 기쁘시죠? 네. 왜 기쁩니까? 엔돌핀이 나왔습니다. 왜 엔돌핀이 나왔습니까? 엔돌핀 생산 유전자가 뭐를 받았습니까?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그 에너지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진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상구 박사가 여러분 앞에 와서 거짓말하면 엔돌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거짓은 사망입니다. 거짓 속에는 힘이 없습니다. 생명체를 움직이는, 이 유전자를 움직이는 힘이 없습니다. 진실 속에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봉사자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합니다. 많은 여기 오시는 참가자들이 봉사자들에게 너무 감사한다. 기뻐요, 안 기뻐요? 감사할 때 기뻐집니다. 네. 그럼 그 감사하는 그 감사의 본질이 뭐예요? 선 아닙니까? 누가 나에게 선을 베풀거나 내가 누구에게 선을 베풀 때 기뻐지지 않아요. 예. 기쁘지 않아요. 그럼 여기 저기 우리 서윤이 어디 갔냐? 서윤이 저기. 우리 저 서윤이. 서윤이 잠깐 나와 볼래? 예? 서윤이가 이상구 박사를 그렇게 사랑해요. 예? 여기 나와봐. 일로 와봐.
소연이가 얼마 전에 왔었는데 하도 이뻐서 어느 분이 돈 만 원을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만 원이 너무 좋아서 손에 쥐고 당기면서 이러고 당기다가 저한테 만 원짜리 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주면서 뭐라 그럴게? 박사님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래서 저는 막 너무 감동받았어. 나는 일생에 그래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는 말은 잘하는데 품성은 없어. 얘는 지금 서윤이는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왜? 선을 베푸는 그 기쁨,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더니 이제 한 분은 그 중앙교회에서 우리가 전도회를 했습니다. 한데 서윤이가 와서 뭐 큰 보따리를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왔어. 뭐 싸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비닐 위에 비닐 봉지 있잖아요. 그 받으니까 뭐 이거 박사님 가져. 제가 그 비닐 열어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뭐였게? 서윤이가 태어나서 주위 사람들이 서윤이 귀엽다고 준 동전들 모아놓은 거. 전 재산을 갖다 바쳐서 전 재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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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재산. 그렇게 좋은 모양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인애한테 사랑을 받아보고 하나님을 배웁니다. 저 속에, 저 작은 아이 속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쟤는요, 엄마가 그러는데 엄마 자기가 가지고 싶어서 뭘 사달라는 것보다 엄마 누구누구 상은이 주게 저거 사줘. 누구누구 주게 저거 사줘. 항상 그 주는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배워야 됩니다. 배워도 잘 안 해. 네. 여러분, 왜 저렇게 저런 아이가 나왔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네. 우리 엄마는, 자, 이명원 씨는, 17살 때 KBS 방송을 보고 와, 이 말씀은 진짜 진리다. 그래서 깨닫고 저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 팬레터죠. 그러니까 편지를 보면 참 고등학생인데 그 생각이 참 올바라. 참 희한한 애가 다 있다. 고등학생인데. 예. 그래서 쭉 편지를 오랫동안 보냈어요. 몇 년도. 전 뭐 답장할 시간도 없고 뭐 탁탁탁탁 돌아다니니까 그러다가 편지가 뚝 끊어졌어. 그러다가 연락이 없어졌어. 그러다가 한 몇 년 후에 편지가 하나 날라왔는데 박사님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대. 그런데 이제 그때 힘들 때 테이프를 듣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이제 서인이가 뱃속에 있을 때도 계속 듣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결국은 작년에 일산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아셨어요. 예. 우리 이명원 씨 잠깐요. 예. 엄마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산교회 이제 경인인데 우리 공주 교회 목사님 모시고 이제 오셨어. 고향이 공주니까. 그래서 서윤이는 여러분 우리가 태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태교. 그렇죠? 이 태교라는 것이 옛날 말로 그냥 태교 그랬는데 이것이 확실히 태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네. 실제로 태교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놀라운 이론입니다. 이때까지는 유전자 하면은 DNA의 구조, 이 DNA 자체 이것만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연구하니까 설명이 안 돼. 전부 다 설명이 안 돼. 너무너무 이게 좁아. 간단해. 알고 보니까. 그런데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너무너무 복잡하잖아요. 네?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 복잡성을 이 3만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개개 유전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개밖에 안 되는 유전자라면은 우리 행동이 어떻게 돼야 되나 하면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 희한한 생각과 동작과 모든 어떤 막 희한한 기능이 다 있잖아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의 유전자는 3만 개 이하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과학자들은 2만 6천 개라고 그러는데 일단 3만 개로 합시다. 이 유전자가 뭐냐면 3만 개의 피아노 건반입니다. 건반은 쳐야 소리가 나죠.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와서 과학자들이 알고 보니까 누가 이 피아노를 치는 거야?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 유전자에 스위치가 붙어 있습니다. 스위치를 뭐가 와서 탁 치면은 이 유전자 쫙 하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건반이 소리 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스위치가 있다면 그 스위치를 누르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손가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근에 손가락을 발견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유전자만 가지고는 이제 안 돼. 이제는 유전자 손가락학이라는 학문이 생겼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만을 공부하는 학문을 제네틱스라고 부릅니다. 제네틱스. 근데 손가락 학문을 에피제네틱스라고 부릅니다. 에피라는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하면은 upon 이 말, upon. 그러니까 뭐 위에 유전자 위에 작용하는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뉴스타트식으로 하면은 손가락 유전자, 유전자 손가락.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너무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너무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이 손가락 역할을 하는 화학 물질이 메틸기라는 물질인데 아주 간단한 물질입니다. 탄소 원자 한 개, 탄소 원자 한 개, 수소가 세 개 붙어 있는 아주 단순한 물질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비어 있습니다. 요 비어 있는 곳에
요 손가락, 손가락 한 개는 비어 있거든요. 탄소는 손가락에 네 개 아닙니까? 그렇죠? 이 비어 있는 이것을 가지고 유전자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분 정말 이 여러분들이 나는 목회자니까 유전자하고 상관이 없다, 의하고 상관이 없다. 그건 와이프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죠? 목회자도 반드시 뭐요? 해부 생리를 알아라. 예. 정말 우리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해부 생리를. 그래서 해부 생리를 배우면서 그 해부 생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은 생명의 개념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지금 우리 신학교도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안 하잖아요. 신학은 과학과 다르다 이래서.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빨리 그게 개혁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새는 참 여러분 이 과학이 놀라운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꼬불꼬불 요 보라색 줄이 유전자입니다. 보라색이 실이거든요. 그 요 빨간 공 같은 것은 실패라고 생각하면 된다. 실패 알죠, 그렇죠? 실 감는 거. 그래서 요 유전자상의 요 며칠기입니다. 요게 아까 제가 CH3. 요게 딱 눌러지면은 요 유전자는 꺼집니다. 요 유전자는 꺼져버려요. AC, 아세틸기라고 하는 것이 누르면은 요 유전자는 켜집니다. 그래서 보세요. Active chromatin, 요 뭐예요? Silenced chromatin. 예. 조용해져 버린다, 꺼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Silenced. 유전자가 silenced. 고요해져 버린다, 조용해져 버린다, 꺼져 버린다. 그리고 이곳에 이 아세틸기라는 또 다른 단순한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탁 붙으면은 active. active. 이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 세포 안에는 피아노 건반이 몇 개예요? 에? 에? 피아노 건반? 88건반이 있어. 88건반을 누구가 연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전자를 3만 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연주하면은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도록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것이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만든 피아노에 엉뚱한 연주자를 모시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다. 그때는 생물학적으로 살아 있어도 그 사람은 뭐요? 죽었다. 생명,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없다. 피아노는 있는데 그 피아노를 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칠 수 있는 연주자가 없으면은 생명이 뭐예요? 없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요거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자, 여러분 아침 식사하셨죠? 그렇죠? 지금 소화되고 있죠? 지금 소화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소화시키는 분 손들 보세요. 아이야, 아이야, 아이야 하면서. 여러분 이
그 오늘 아침에 잡수신 그 음식 속에 아주 여러 종류의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그 영양소의 비율이나 무슨 영양소냐에 따라서 이 소화물질이 생산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예. 그건 누가 알아서 그 물질은 유전자에서 생산이 돼. 건반이야. 그러니까 무슨 음악을 쳐야 이 음식이 소화가 잘 될지를 아시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예. 이것이 천태천사의 기별이다. 내 소화 음식 먹고 소화하는 것 하나도 주님께서 연주해 주셔야만 소화가 잘 되게 되겠다. 내가 소화하는 것이 아니야. 사단은 뭐라고? 네가 먹었으면 네가 소화하는 거야. 알고 보면 그게 아니다 이거죠. 예. 그래서 내가 나는 소화를 참 잘 시켜.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참 나를 소화 잘 되게 해주셔.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의 말씀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게 무슨 인사식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무슨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과학적으로 그렇게 창조해 두셨다. 자기가 순간순간 다 조절하도록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소화가 잘 됩니까? 저는 참 소화가 안 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는 막 이 소화 문제 막 먹고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이 가슴이 항상 뜨끔뜨끔한 거예요. 왜? 아무는 이 위산이 막 역류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식도에는 그 뭡니까? 식도에는 그 식도 표면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없습니다. 위장에는 보호막이 있죠. 그러니까 막 찢어지는 듯이 아픈 거예요. 하부터 아프고. 그렇게 소화가 안 됐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나이 40부터 소화가 잘 되기 시작해. 아시겠어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때도 제가 이렇게 해석을 못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을 내 속에 초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기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아노를 드디어 주인을 만난 거예요. 연주를 하기 시작. 자 여러분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과학적인 근거를 대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안 찾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번 대보세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 분명히 저는 메틸기나 아세틸기가 아주 단순한 화학물질들이 세포 안에 많습니다. 둥실둥실 녹아있고 떠댕겨요. 그것들이 순간순간 여러분 3만 개나 되는 건반 중에 어느 것을 쳐야 될지를 결정하는데 메틸기가 결정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정이 너무너무나 그 음악이 너무너무나 정교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화가 안 되거든 좋은 음악을 들으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저는 참 소화가 안 되는데 요새는 소화는 문제없습니다. 왜? 강의만 한 시간 하고 나면 막 끝나버려서 소화는. 왜요? 강의하는 동안에 이상구가 입으로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단 내 뇌신경 세포에 와서 뭐 해주셔야 돼요? 연주해 주셔야 됩니다. 그 연주하는 음악이 내 입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 표정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응. 응.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은 유전자 소화 식사하고 나면 지금부터 소화곡을 연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상고가 밥 먹는 거 기다렸다가 다 먹고 나면 지금부터 아들아 내가 소화음악을 연주할게. 아 오늘은 쌈을 많이 먹었구나. 그러면 어제보다는 좀 음악이 달라야 되겠네. 쌈곡이 또 따로 있거든. 오늘 아침에는 너 저 뭐야 밀고기를 먹더라. 그 쌈하고 또 다르거든. 그러면 또 다른 밀고기 음악이 또 있거든. 이래서 창조주가 알아서 저 아세칠기나 메칠기를 뭐요? 그 3만 개의 금반 중에 자기가 아는 금반 연주를 착착착착착착착착. 그래서 여러분 케임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최근에 BBC 방송에서 영국 BBC 방송에서 이것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직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다운은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제목 다큐멘터리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The Ghost in Your Gene. Ghost가 뭐예요? 귀신. 귀신 고칼로르시다 이 말입니다. 귀신이 유전자 안에 있는 것 같대. 귀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귀신이 차선입니다. 야, 이거 귀신같이 이게 유전자고 유전자의 뭐요? 스위치가 꺼졌다 켜졌다는 거. 쫙 하면서 소화라는 교향곡을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는 매 순간마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세포를 죽이는, 암세포 죽이는 음악도 있어. 하나님 레퍼토리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무슨 레퍼토리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각자마다 다른 음악을 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귀신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 존재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을 통하여. 아시겠어요? 네.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 아세칠기 그걸 순간적으로 따라서 움직이네. 자, 보세요. 이제 더 놀라운 거 하나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연주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죠. 그런데 자 봅시다. 그러면 서윤이가 이상구 박사를 그렇게 좋아한다. 저는 제가 오늘 할 수 없이 맨 첫 식사를 서윤이하고 데이트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했는데 이 녀석은요 옆에 앉아가지고 그저 쳐다보기만 해줘. 그러면서 어떻게 하게? 얼굴을 어떻게? 하여튼 뭐 좋아서 죽어요. 집에서 테레비를 보면은 아빠가 테레비를 보고 있으면 가서 테레비 탁 끈대요. 그러면서 아빠, 이게 중요해. 박사님 말씀이 중요해. 그런데, 예, 그러면 얘는 지금 이 하나님의 그 생각이 막 꽉 차 있어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다 할까요? 쟤를 보면은
아,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때 요랬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나쁜 게 군것질이 자꾸 하고 싶으면 엄마한테 와서 엄마 사단이 자꾸 먹어라 그래. 굉장히 예.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상구 박사를 직접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요 6개월 전인가 처음 만났거든요. 만나보지 못하고 얘는 태어날 때부터 이상구 박사를 좋아하도록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 에피제네틱스로 증명이 됐습니다. 엄마가 임신 중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가 애한테 반드시 전달된다는 놀라운 사실 발견된 거예요. 예. 네. 아시겠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태교라는 것이 임신 중에 이 얼마나 엄마의 그 마음가짐, 엄마의 환경, 이것이 중요한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최근에 마운트 사이나이 의과대학이라는 대학, 유명한 의과대학입니다. 뉴욕에 있는데 여기 레이첼 예후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정신과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무엇에 대해서 연구하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스트레스 연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그 나치 유대인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뭐예요? 이제 내일 모레면 가스실로 가게 돼 있는데 아 오늘 뭐예요? 독일이 손들어버린 거야. 항복하고 살아난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 중에 스트레스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왜 그러냐? 그건 임신 중이 아니래도 엄마가 그 딸이나 아들한테 자기 고생했던 얘기를 자꾸 얘기하면은 우울해진대요. 우울. 그러면 여러분 자꾸 얘기할수록 그게 여러분 기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엔돌핀 유전자는 잘 작동을 뭐요? 안 하는 거야. 그 엄마가 자꾸 얘기하면은 드디어 아이도 우울증 비슷한 그런 수용소에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소에 갔다 온 것처럼 성격 장애가 나타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한테 말 한마디를 해도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그것이 유전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보세요.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일란성 상둥입니다. 생긴 거 꼭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두 여자아이의 유전자는 꼭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반은 꼭 같아. 그런데 얘는 우울증에 팍 걸려버렸어요. 얘는 보세요. 얼마나 당당한지. 예? 자, 보세요. 생긴 거 코, 눈, 다 입술 꼭 같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보세요. 손 보세요, 손.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완전히 엔돌핀 유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꺼져 있습니다. 엔돌핀 유전자는 있는데 꺼져 있어. 손가락이 예, 손가락이 엉뚱한 데 가서 치고 있는 거예요. 예. 얘는 손가락이 그러니까 얘 둘이
피아노는 꼭 같은 피아노인데 연주자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후천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학문을 아까 제가 에피제네틱스라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 과학자들이 이거를 후성학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후성학. 이게 아주 새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천적이란 말입니다.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유전자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후성학, 형성할 때 형자, 성자.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꼭 같은 환경에서 자라나면서 얘는 우리 엄마가 얘가 언니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은 동생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을 받아들인 거야. 근데 얘는 우리 엄마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도 같이 뭐요? 사랑한다. 얘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얘는 뭐요? 하나님은 무섭다. 와, 이것이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느냐 꺼지느냐를 어느 유전자가 켜지고 어느 유전자가 꺼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알고 보니까 뭡니까? 뜻이더라 이 말이야. 뜻, 마음, 놀라운 얘기죠. 근데 저게 마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엄마지가 임신을 했다. 그 임신한 엄마지에 살충제를 뿌렸어. 그래서 엄마지가 살충제를 들이마시고 아주 살짝 그랬는데 나중에 엄마지 유전자를 검사해 보니까 꺼진 유전자가 많아. 좋은 유전자들이 많이 꺼져버려 살충제 때문에. 유전자 자체 구조적 변화는 유전자 자체 구조적 변화를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돌연변이는 오지 않았지만은 구조는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동 비작동 상태로 꺼져버리는 거예요. 좋은 유전자들이. 네. 그래서 그 엄마의 꺼진 유전자가 꺼진 채로 다음 세대에 유전한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그러면 몇 세대까지 가게 그게? 3, 4대까지 가. 예. 네. 무엇을 하지 않으면? 연주자를 바꾸지 않으면.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악한 생각을 해도 우리가 연주자를 바꾸면은 그 악한 영향은 3, 4대까지 밖에는 뭐요? 가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 진선미를 받아들이고 있으면은 그 영향은 천대에 영원히 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제가 너무나 저도 놀라서 이걸 원고를 써서 지금 가정과 건강 아마 10월 후에 나올 겁니다. 아, 이건 대단한 과학. 그러니까 과학이 끝에 첨단으로 가니까 누가 나타나요? 예, 대쟁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선과 악의 뭐요? 연주자들의 대쟁투가 나타나. 우리 속에 하나님이 만든 피아노 건반 유전자를 두고 선과 악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연주할 것인가?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실된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이것은 진리다. 공자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 내가 돌을 터면은 저녁에 뭐요? 죽어도 좋다라고 할 만큼 기쁘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깨우쳤고. 여러분 이 진리를 깨우치면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너무나 기뻐요. 예. 제가 최근에 우리 홈페이지에 박사님 계시록에 나오는 불못이라는 게 있는데 불못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벌써 한 두 달 전에 받았는데 제가 지금 답을 다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거기에 애드하고 고치고 이러고 지금 한 두 달이 걸리는데 이 불못을 깊이 명상해보니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예. 계시록에 보면 불못은 무엇이라?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불못을 불못이라고 없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이 불못은 둘째 사망이라. 그럼 둘째 사망은 뭡니까, 여러분? 둘째 사망이란 게 뭐예요? 영원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영원한 뭐예요? 결별입니다. 영원한 결별. 그 영원한 결별이 불못이라. 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좀 그렇죠? 그럼 불못은 뭐냐? 그래서 제가 그 불못이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계시록이라는 책을 제가 썼는데 그 불못에 대해서 저도 해석을 안 했어. 그죠? 행악한 자와 뭐 다 들어가서 다 버리는 불못이. 그런데 불못은 둘째 사망이라. 그러고 그렇다면은 불이 뭔지를 알아야지 불, 그렇죠? 불못을 둘째 사망이라고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토를 달았으면은 불이 영적으로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은 불기둥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에 뭐요? 불이 붙었는데 그게 뭐처럼 보이더라? 그게 뭐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꼭대기에 불나서 나타나. 불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뭐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사랑, 불같은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불같이 내 가슴 속에 일어난다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예. 어디 있을까요? 예. 예. 호세아. 보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지금 이별해야 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런데 이 악인들은 뭐라 그래요? 놓으세요. 이거 놓으세요. 하나님은 뭐요? 가지마. 예, 가지마. 놓으세요. 자, 잠깐 나와보세요. 성권아 가면 안 돼. 아니 가지 마.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 막 얘가 막 영원히 갚으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제할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가려면 가게 둬야 되는 그때 하나님이 느끼는 사랑을 불이라고 그럽니다. 불. 그래서 보세요.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에? 어찌 너를 수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 속에서 돌아서 나의 뭐요?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다.
그러니까 최후의 둘째 사망일 때는 그 죄인을 향한 그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불처럼 타는 그 하나님의 가슴이 불못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건 개역 한글이고요. 더 좋은 재미있는 번역. 개역 한글이 제일 약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돌아서, 돌아서가 이게 돌아서가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막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 내 마음에 돌이킴이 모두 뭐예요? 불붙는 듯. 이것도 별 볼 일 없어. 맞아.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가끔 이 표준 세번역이 참 멋떨어지게 번역했더라.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내 마음이 허락지 않은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보여 치솟아오르는구나. 예? 이것이 불못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예.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이럴 때 계시록은 빛이 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럴 때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진선미가 나타나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조금 의아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것만 가지고 한 시간 해야 돼요. 사실은. 자, 성경적 다 지금 나열해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한 대로 뭐예요? 갚으리라. 그 말도 다시 이해해야 됩니다. 예. 네. 제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가지고 그 다음에 와이프 부인이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죄를 많이 지은 놈들은 어떻게 해요? 더 고생할 끼고 조금 지은 놈들은 쪼개 고생할 끼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말들은 제가 해석한 거고 일치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행한 대로 갚으리라도 그것도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산에 갔다 오면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악으로 뭐예요? 갚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죄를 많이 진 사람일수록 더 고통을 당하겠느냐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악인이 하나님과 생명과 분리될 때 생명과 가까이 있을수록 고통은 뭐예요? 덜 하겠죠. 그렇죠. 분리될수록 뭐예요? 멀수록 고통이 더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지. 죄를 더 많이 지은 놈은 더 세게 태워버릴 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내가 요 정도만 일단 해놓읍시다 해두는데 그래서 이 진선미가 생명이다. 불못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다가 이것이 탁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절해 버립니다. 기절이란 말이 우리 말로는 이렇게 기절을 한다는 말이지만은 제가 중국에 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통역하는 사람이 어리둥절해가지고 그래요 뭐 기절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역자는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죽는 게 아니거든. 근데 중국 사람들이 기절할 때는 뭐예요? 끝이래. 그 통역 제가 이제 영어로 강의를 하고 그 이제 통역하는 사람 중국말로 하는데 영문학과 교수가 하는데 Dr. Lee, it's all over. 기절이라는 것은 끝났대. 그만큼 이 중국말은 이 기에 대한 인식이 뭐예요? 확실해요. 기가 끊어지면 가는 거다 이거지. 그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네. 그래서 기가 그런데 여러분 기절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에 기절합니까? 기가 막힐 때 기절합니다. 그렇죠? 기가 막혀도 어떻게 막혀야 기절합니까? 꽉 막혀서 기절합니다. 기가 굉장히 많이 막히면은 기가 푹 죽었다 이렇게 됩니다. 기가 푹 죽으면 소화도 안 돼요. 엔돌핀도 안 나오고 모든 기능이 저하됩니다. 기가 꽉 막히면은 하고 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기가 막히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 막히는 순간입니까? 예? 예? 예. 진선미 가 막힐 때입니다. 너무너무 내가 뭐야 사기를 당했을 때 거짓이죠. 거짓이 막는 게 뭐예요? 진리 아닙니까? 진리가 팍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배우면서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진리 속에서 살아야만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 뭐요? 풍성한 생명을 준다 말이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기절합니까? 너무너무 악한 경험을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이뻐. 그렇죠? 근데 얘가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절하려 그래. 그렇잖아요. 납치를 당해서 누가 파묻어 버렸다. 악이 나한테 밀려오면은 선이 막혀버려. 기절합니다. 그다음에. 너무너무 아름답지 못할 때 더럽고 아니 꼽고 메시꺼울 때 억울할 때 기절함.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은 이것만 봐도 뭐예요? 진, 선, 미라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진, 선, 미는 사랑의 본질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얘기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생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절망하면 기절합니다. 그렇죠? 믿음, 소망, 뭐예요? 사랑. 진, 선, 미,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생명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게 생명입니다. 결국 사랑이 생명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진선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막히면 우리는 뭐요? 기절한다니까요. 생명 맞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난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예. 생명. 예. 생명. 그래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것은 말씀 속에 있다라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생명을 받아들여요. 예. 와, 이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제 이것이 충분히 증명이 됐습니까? 예, 예, 충분히 증명.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 불못에 던지우리라, 던지우리라도 이것도 고약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투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던지우리라는 말은 뭐냐? 제가 성경을 쫙 보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개와 행악자와 술객들과 무엇들은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뭐예요? 성 밖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는 그걸 금방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사람들도 막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뭐예요? 너희들 못 들어와. 이렇게 쫓아냈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 밖에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기를 뭐예요?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 밖에 있는 거지. 예. 우리는 자꾸 이렇게 권선징악적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린다. 우리 식으로. 그래서 참 여러분 이게 달라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절 한절 가지고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병든 분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가?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 속에 진짜 진선미를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환자들한테 주면은 네. 그래서 우리 김순이 교사입니다, 교사. 평생 교사요. 하, 박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네. 뭐 이거를 뭐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녁마다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낮에 두 시간은 건강 얘기하고, 사실 건강 얘기를 한다는 게 생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건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저녁에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직접. 할 때, 박사님, 저는 성경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낳는 느낌이 막 듭니다. 그래서 이 생명, 이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보면은 유전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염기서열이라고 부르는 글자입니다. 글자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유전자를 모두 뭐요? 해독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래서 인간은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무슨 덩어리다? 예, 글자 덩어리다. 이 성경도 글자 덩어리예요, 아니에요? 글자 덩어리죠. 표면 글자밖에 없죠. 그러나 이 글자는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우리 사람도 글자 덩어리입니다. 저 글자를 해독해보니 누구의 뜻이 나타나 있어요? 창조주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암세포가 너희 몸에 생기면 내가 책임지고 너희의 암세포를 죽여주겠다. 내가 치유해주겠다라는 뜻이 기록이 됐습니다. 너희가 음식을 먹으면 내가 책임지고 소화시켜주겠다. 예, 유전자가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 그 뜻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그림을 보면 분명히 우리는 누구의 말씀 덩어리입니까? 하나님의 뜻 덩어리, 하나님의 말씀 덩어리입니다. 아, 글자라는 것은 창조되어야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환자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조 글자는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글자는 창조되어야만 존재한다면, 여러분 세포 속에 창조되어야만 존재하는 글자가 기록이 됐다면 여러분은 창조된 존재입니까? 우연히 진화론적으로 생성된 존재입니까? 대답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창조된 존재이므로 우리는 창조주의 말씀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말을 그제서야 환자들은 인정하고 아멘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제 그것이 바로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생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치유의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기별의 초점인 것입니다. 아멘. 네.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지고 바로 강의 두 번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인지 아시겠죠? 우리 3만 6천 개라는 그 피아노 건반 유전자를 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요. 2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